것을 남편이기에 인륜이라 변명하였습니다.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곁에는 우리 동원한 당원들이 구름같이 몰려있습니다. 인륜을 배신한 저 자한당 우리들은 꼭 62마리보다 더 많은 우리의 적들을 쳐내고 우리가 다시 청와대에 대통령님 복귀하실 때까지 가열차게 행동할 것입니다. 우리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? 저는 여러분들만 보면 힘이 납니다. 우리 대표님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당근하게 지나시리라 생각합니다. 우리 부산은 내일 다이빙배를 제작하신 이용택 감독이 또 대통령의 7시간을 상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안 됩니다. 우리 모두 다 동참하여 그놈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대망신조자.